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할게요. 제가 이번에 말씀하죠. 네, 네, 먼저 하십시오. 예. 추경안을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아까 여야가 같이 가졌다는 것은 공감하셨고 여러분 보셨을 테고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야 예결위 간사 그리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이렇게 4자 협상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오늘 중에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의장께서는 오늘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 일정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논의를 위해서 여야 2+2 그러니까 원내 수석과 예결위 간사 양당의 두 분 이렇게 사자 회동을 해서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 결과를 오후 2시에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까 모두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결위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저희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네.